베베님 원작 혼야 시장 아홉 번째 탈의전 장터 국밥. 숨이 끊어질락 말락 미친 듯이 달려 이내 다다른 곳은 절벽 위였다. 절벽 끝에 간신히 자리 잡고 다가오는 이들을 경계선 눈빛으로 보고 있자니 이상하게도 눈물이 차오르려고 했다. 여망한 구미연연이 더망은 억세게도 잘 치는구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는 것이냐? 구미호가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말했고 횃불과 날보치를 가지고 와 사나운 표정을 짓고 있는 사내들과 맞서고 있었다. 그걸 몰라서 묻는 게냐? 너로 인해 목숨을 잃은 자가 몇 명이더냐? 그건 그 자들이 자초해서 벌어진 일이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 구미호는 당당하게 말했고 사람들은 멈칫하다가 다시 구미호에게 다가가기 시작했다. 그때 구미호의 발밑에 있는 바위가 부서졌고 구미호는 중심을 잃어 그만 그 밑으로 떨어지게 되었다. 반사신경으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했지만 한계가 있었고 외부적인 충격으로 인해 정신을 잃게 되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눈을 뜨자 여기저기 성취하는 자신의 몸에는 뭉개진 약초들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누가 이런 걸까 주위를 두리번거리니 어떤 사내가 탕약을 가지고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구미호는 경계하며 사내를 보았고 사내는 멈칫하다가 좀 먼 곳에 탕약을 내려놓았다. 근처에 쓰러져 있길래 데리고 왔습니다. 좀 괜찮으십니까? 그냥 죽게 두지. 왜 데리고 왔느냐? 목숨은 귀한 것인데 어째 쉬 버리려고 하십니까? 사내의 단호한 눈빛을 보던 구미호는 분위기를 읽더니 다시 말했다. 내가 스스로 그러려고 한 게 아니다. 마을에 대한 상황을 모르는 자인가? 저는 산기슬게 살고 있어 저작거리나 마을에 대한 상황을 잘 모릅니다. 혹시나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그렇겠지. 그랬으니 날 이리 살려놓은 것이겠지. 구미호는 떨어진 약초 몽텅이를 만지작거리다 쓸쓸한 눈빛을 떨구며 말했고 사내는 그런 구미호 근처에 와서 앉았다. 다시 한번 생채기를 보겠습니다. 얕은 지식으로 한 거라 확실치가 않을 수도 있어서. 사내는 구미호에게 훅 다가왔고 순간 달큰하면서도 꽃향기 같은 것이 코끝에 스쳤다. 처음 맡아보는 향기에 어지럼을 느꼈던 구미호는 자기도 모르게 사내를 경계하며 뒤로 물러섰다. 살펴봐야 합니다. 제대로 낫고 있는지 봐야 할 것 아닙니까? 내 상처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 사내는 구미호의 반응에 의아함을 느끼면서도 자신에게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걸까 킁킁거리며 자신의 몸냄새를 맡았다. 뭐, 더러운 냄새가 나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다. 구미호는 어색함을 견디지 못하고 자신의 몸에서 약초를 털어내며 옷을 제대로 입었다. 그리고 곧 소매에 작게 수놓아진 꽃을 보다가 울컥해져 갑자기 엉엉 울기 시작했다. 갑자기 우는 여인의 모습에 사내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우왕좌왕했다. 무슨 일이 있으신 겁니까? 왜 그러십니까? 사내의 표정을 보고 있자니 동생의 모습이 겹쳐 보였고 어느 정도 실컷 운 다음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사실 동생이 하나 있었다. 정확하게 피를 나눈 건 아니었지만 아무리 밀어내도 자신을 믿고 따르던 아이가 있었다. 그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숲에서 우연히 만난 자신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따르는 통에 어느새 구미호도 모르게 마음이 열리고 말았다.
그리고 그걸 깨닫는 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도망자 신세가 된 아이를 양반집에서 얼떨결에 구하게 되었고 그 후로 숲에서 같이 살게 되었다. 누님, 잠깐만 윗옷을 주십시오. 그럼 지금은 뭘 입고 있으라고. 아, 아이는 뭔가를 깨달았다는 듯 조심스럽게 구미호의 소매를 잡고는 뭔가를 하기 시작했고 한참을 그렇게 꼬물거리고 있는 탓에 구미호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그게 마냥 싫은 것만은 아니어서 구미호는 말없이 아이의 모습을 쳐다보고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다 됐다는 아이의 말에 소매를 살펴보니 작게 꽃이 수놓아져 있는 게 보였다. 너 이런 것도 할 줄 알아? 구미호의 말에 수줍게 웃던 아이는 실과 바늘을 정리하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할 줄 아는 게 이것뿐인데 계집애도 아니고 뭘 이런 걸 하냐는 말을 많이 들었었습니다. 이런 재주에 남녀가 어디 있어? 이렇게 예쁘게 자라는데. 그런 말을 하는 것들은 못 배워 처먹은 것들이라 그러니 너무 마음에 두지 말거라. 구미호의 말에 조금 상기된 표정으로 해맑게 웃는 아이를 보자 구미호는 괜히 간질거리는 기분이 들었다. 바느질을 꽤나 잘하는 아이 덕에 삭바느질을 할 것들을 받아와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었고 구미호 또한 산에서 구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씩 구해 생활에 보탰다. 그렇게 몇 해가 지난 후 어느 날부터인지 이상하게도 몸이 약해져 점점 야유어가는 아이가 마음에 쓰였던 구미호는 아이를 위한 음식을 구해다 주기로 마음먹었다. 어떤 음식을 좋아하지? 아님 먹고 싶은 거라도 있어? 그게... 내 구해다 줄 테니 망설이지 말고 말해보거라. 장터국밥이 먹고 싶습니다. 그 주막에서 파는 거? 예, 붉은 국물이 있는 장터국밥을 먹고 싶습니다. 알겠다. 내 구해줄 테니 잠깐만 기다리고 있어. 그렇게 오랜만에 마을로 내려간 구미호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주막을 찾았고 그렇게 오래 지나지 않아 주막에 발을 들일 수 있었다. 아니, 삭바다가는 처자 아니요? 여기는 무슨 일로 왔어? 안녕하셨습니까? 혹시 장터국밥을 좀 사갈 수 있겠습니까? 아이, 그럼 사갈 수 있고 말고. 어디 보자. 네, 그래서 담아줄 테니 잠깐만 기다려보시오. 주모는 급하게 부엌으로 들어갔고 곧 아궁이에서 양념이 되어 붉은 국물을 퍼담고 밥을 토렴했다. 그리고 국밥을 가지고 나와 구미호에게 건넸고 구미호는 서둘러 값을 지불했다. 그릇은 다시 갖다 드리겠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 없어. 천천히 가져다 줘도 되고. 그럼 나중에 또 보자고. 주모는 호쾌하게 웃으며 말했고 구미호는 옅은 미소로 화답하고는 빠르게 걸었다. 서둘러 집에 도착한 구미호가 왠지 불안한 적막함을 깨며 문을 열었고 아이는 고개만 조금 돌려 구미호를 향해 웃어주었다. 구미호가 아이를 일으켜 앉힌 후 사온 장터국밥을 내밀자 아이는 환하게 웃었다. 정말 사오셨군요. 고맙습니다. 인사는 됐으니 그냥 먹기나 해. 아이는 숟가락을 들었고 바로 기침이 나와 천으로 입을 막으며 콜록댔다. 그리고 바로 천을 접어 자신의 엉덩이 쪽에 갖다 두었고 천천히 국밥을 퍼서 한 입 먹었다. 아이는 미소를 지으며 구미호를 바라보았다. 식사도 잘하시고 건강하게 잘 지내셔야 합니다. 네가 지금 내 걱정할 때냐? 어떤 것 같아? 맛있어? 몸이 좀 괜찮아지는 것 같으냐? 제가 여지껏 먹어본 국밥 중에 제일로 맛이 좋습니다.
그렇게 구미호의 부축을 받아 품에 안겨있던 아이는 미소를 지으며 두 번 더 국밥을 먹다가 어느새 힘이 풀리는 느낌이 들었다. 이상함을 감지한 구미호가 아이 쪽을 바라보았을 때 아이의 고개는 꺾여 있었고 손은 힘없이 바닥으로 축 처져 숟가락을 놓치고 있었다. 구미호는 깜짝 놀라 국밥을 옆으로 바로치운 다음 아이를 다시 고쳐 안아 아이를 불렀다. 그리고 아이의 얼굴을 톡톡 쳐보았으나 이미 숨은커녕 심장소리도 들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다. 이게 무슨 일이더냐? 이게... 구미호는 그때서야 자신이 아이에게 너무 많은 마음을 줘버렸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정말 친동생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알게 되었다. 그때 아이가 늘 손에 쥐고 있었던 천이 보였고 그 천을 펴보니 예쁜 꽃이 놓인 수위로 방금 생긴 것뿐만 아닌 흐린 붉은 핏자국들도 함께 점철되어 있었다. 아이는 오랜 시간 알아왔음에도 구미호에게 티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것이었다. 이렇게 아팠으면 약을 썼어야 할 것이 아니더냐. 어찌하자고 목숨을 버려. 어찌하자고. 구미호는 엉엉 울면서 외쳤으나 이미 떠난 아이는 대답이 없었다. 인간이 치르는 장례를 본 적이 있었던 구미호는 작게나마 아이를 위한 자신만의 장례를 치러주었고 그 후 혼자가 되어 인간의 목숨이란 부질없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여느 구미호처럼 살았다. 그 과정에서 자신을 겁탈하려 했던 사내도 해치고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위협을 가하거나 불순한 의도로 접근하는 자는 가만히 두질 않았다. 하지만 일부러 인간을 죽인다든가 그들을 실질적으로 죽인 적은 없었다. 그러나 그들이 구미호와 연관되어 목숨을 잃었다는 것과 구미호의 행동을 눈여겨보고 있던 마을 사람들은 어느새 구미호에게 반기를 들었고 더 이상은 안 되겠는지 손을 써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필시 인간이 아닌 요물이라고 생각했고 구미호라는 것을 알자마자 구미호를 죽여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이었다. 구미호의 이야기를 들은 사내는 어느새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리고 이를 본 구미호는 당황해 사내에게 자신의 소매를 가져다 대어 눈물을 닦아주었다. 왜 네가 울고 난리냐? 하지만 누군가를 잃는다는 건 너무 슬픈 일이 아닙니까? 사내의 모습이 퍽 동생과 닮아있다는 것을 안 구미호는 심경이 복잡했다. 그날부터 구미호는 사내와 함께 지내기 시작했다. 구미호가 떠나려 하자 아직 생치기도 나은 상태가 아니고 사람들에게 또 쫓길 수도 있으니 당분간 숨어 지내라 말했다. 듣다 보니 맞는 말인 것 같아 구미호는 사내를 도와주며 지내기로 했다. 사내와 함께 약초를 구하고 조금씩 의학적인 지식을 쌓게 된 구미호는 이런 것들을 빨리 알았더라면 동생을 구할 수 있지 않았을까 때론 생각에 잠기곤 했다. 그런 구미호의 생각을 눈치채고 있던 사내는 약초를 다듬으며 입을 뗐다. 지나간 일에 자책을 하며 얽매이지 마십시오. 당신 또한 몰랐던 것이 아닙니까? 진작에 알았다면 당장 의원을 찾아갔겠지요. 당신을 걱정하게 만들까봐, 슬퍼할까봐 그리하여 숨긴 것이 아니겠습니까? 조심스럽게 말하는 사내를 보던 구미호는 다시 고개를 떨구곤 다짐하게 중얼거렸다. 사실 다시는 소중한 것을 잃고 싶지 않다. 그래서 사람이든 어떤 것이든 곁에 두지 않기로 했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것 같구나. 구미호의 말에 사내는 픽 웃었고 장난스럽게 말했다. 그럼 제가 그 결심을 깨고 소중한 사람이 된 것입니까?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약초나 마저 다듬거라. 구미호는 당황해서 들고 있던 약초를 들고 사내의 등을 퍽퍽 쳤다. 어차피 말린 약초라 아프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함께 의지를 하며 지내던 날이 이어졌고 시간은 빠르게 지나갔다. 사내의 모습은 조금씩 나이가 들어갔고 어느 날부터 동생과 마찬가지로 야유어가는 것이 보였다. 혹시 너도 어디가 아픈 거야? 동생이랑 비슷해. 숨소리도 야유어가는 것도. 저는 원래 몸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산 것도 기적이라 볼 수 있는 일이었지요. 사람은 누구나 속도는 제각각이지만 영원한 잠을 자게 되는 건 똑같습니다. 죽음을 잠이라 표현하는 것이 참 사내답다고 생각한 구미호는 겁이 나기 시작했다. 동생을 잃었던 그 기분을 다시 또 느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너는 동생이라고 하기엔 애매하고 그렇다고 해서 연모도 아닌 내가 유일하게 배우고 따르던 스승이었다. 아, 연모는 아니었군요. 와중에 사내 특유의 말장난에 구미호는 잠깐 픽하고 웃었지만 다시 말을 이어나갔다. 내가 믿고 따르는 일을 잃는다는 건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일이기도 하다. 내가 어찌하면 좋겠느냐. 사람의 죽음은 막을 수가 없다는 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내가 당신에게 조금이라도 믿음을 주고 소중한 사람이었다면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고맙습니다. 본래 사람이란 것이 욕심이 본능이라 삶에 대한 집착이 있다는 것을 구미호는 익히 알고 있었다. 하지만 사내처럼 의연하게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신기했다. 오래 사는 사람들은 기를 쓰고 살던데 어째서 자신의 주위 사람들만 이렇게 하나같이 금방 떠나가는지 알 길이 없었고 이해도 되지 않았던 구미호는 한탄했다. 시간은 흘러 정말 이별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사내의 옆에서 그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던 구미호는 차마 지켜볼 수가 없었는지 유난히도 을씨년스러운 풍경을 바라보았다. 인간은 왜 이다지도 짧은 생을 살고 가는 것인가. 마치 잠시 나들이를 온 것처럼. 나들이인 걸까요? 그렇겠군요. 우여곡절로 가득한 나들이를 다녀가는 것일지도요. 아, 사람들한테 복수랍시고 해코지하지 말고 잘 지내십시오. 사내는 힘없이 미소 지으며 말했고 파르르 떨리는 손으로 구미호의 손을 살짝 어루만졌다. 내 비록 이런 산기슭에 살게 되었으나 내가 이리 된 건 병원 때문이지 다른 누군가 때문이 아니니까. 아, 물론 당신 때문도 아닙니다. 행여나 자책할 구미호를 배려해 사내는 끝까지 미소를 잃지 않고 말했고 곧 가빠져가는 숨을 견디기 버거워 보였다. 언제든 다시 만날 날이 있겠지요. 환생을 하거나 어떤 알 수 없는 곳에서든 간에. 너는 말하지 말거라. 어디든 네가 있는 곳으로 내가 찾아가면 되니까. 그럼 당신이 먼저 알아봐 주십시오. 당연한 거야, 그건. 사내는 잔잔한 미소를 띠며 마지막 숨을 내쉬고는 그렇게 떠나버렸다. 구미호는 차마 그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멍하게 방만 바라보고 있었다. 사내는 구미호의 정체를 알고 있었음에도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해준 두 번째 사람이었다. 이제 더는 이런 일을 겪고 싶지 않았고 더는 인연을 만들지 않기로 자신과 약속했다. 그리고 사내의 유언과 약속을 지키기로 마음먹었고 언젠가 만날 그날을 기다리기로 했다. 그렇게 사내를 보낸 후 사내가 남긴 집에서 약방을 하게 되었고 멀리서 찾아오는 사람과 거래를 하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낯선 인형이 나타나더니 구미호에게 말했다. 정확히 말을 했다기보다 구미호의 머릿속에서 울림이 느껴지는 듯 했다. 네가 그 산기슭 약방의 주인이더냐? 주인이라기보단 잠시 맡아서 하고 있긴 하지. 누군데 기분 나쁘게 머릿속으로 말을 거는 것이냐? 구미호구만. 성격도 호락호락하지 않은 것 같으니 마음에 들고. 칭찬이야, 욕이야, 뭐야? 가자. 어딜? 마침 약방 주인이 필요했던 참이었거든. 자네가 맡아줬으면 하네. 싫은데? 내 조건을 들어보면 싫다는 말은 할 수 없을걸. 고급 전문직이니 내 파격적인 조건을 약속하지. 귀찮은 것이 컸지만 뭔가 구미가 당기는 것 같은 느낌에 한번 드러나보자 싶었다. 그 거창한 조건 뭔지 드러나보자. 동생과 인간 하나를 잃었다고 들었어. 일렁거리는 그림자의 말에 구미호는 다시 경계를 했고 조금 도끼가 서린 눈빛으로 노려보았다. 그건 어디서 들은 거야? 들었다기보다 내가 그쪽에 몸담고 있어서 말이야. 조금 알고 있는 거라고 봐야지. 그림자의 웃음기 어린 말투에 조금 신기가 거슬렸지만 이제는 그러려니 넘길 수 있는 구미호가 되었기에 콧방귀를 뀌었다. 그래서 조건이 뭔데? 자네가 그리워하는 자들의 환생을 적극 추천해주마. 그리고... 그림자의 말에 눈이 커진 구미호가 쥐고 있던 약주머니를 꽉 움켜쥐었다. 환생한 그들이 삶을 마치는 날엔 만나서 배포를 풀 수 있도록 해주지. 그게 언제든 몇 번의 생을 마치고 오든 간에 말이야. 그들이 환생을 했는지 어쨌는지 너 혼자 알 방법은 없으니까 이보다 더한 조건은 없을 텐데. 어때? 구미호는 미세한 떨림을 진정시켜가며 입술을 질끈 깨물었다. 그리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렁거리는 그림자를 바라보았다. 알겠어. 그 약방주인 내가 할게. 잘 생각했어. 그럼 계약 성립. 살짝만 건드려도 터질 것 같은 눈물을 머금은 눈으로 구미호는 비장한 표정을 지어 보였고 곧 자신의 몸이 빛나는 걸 볼 수 있었다. 곧 그림자는 사라졌고 구미호는 짐을 꾸려 집 앞에 서서는 고개를 깊게 숙였다. 그럼 나중에 보자. 어디인지 알려주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있었다. 얼마 걷지 않아 구미호의 발끝은 시장 입구에 걸쳐졌고 빛나는 길을 따라 나서니 소담하고 꽤나 마음에 드는 약방에 도착하게 되었다. 약방은 드디어 자신의 주인이 들어섰다는 것을 아는지 멈춘 것들이 다시 돌아가는 듯한 생기를 띠기 시작했고 여우 요괴들과 이를 도와주는 존재들이 구미호를 환영하듯 감쌌다. 챙겨올 것도 따로 없었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있는 짐을 내려놓자 순간 이상한 소리를 내는 무언가를 마주할 수 있었는데 투명한 그릇 같은 곳에 담겨있던 시계가 그 소리의 근원지였다. 처음 보는 물건에 신기했는데 자세히 보니 몇 가지의 무언가를
가리키는 듯한 것이 보였다. 이건 시간을 알려주는 물건인데 그 옆에 두 개의 다른 문양이 보이지? 하나는 네 동생, 하나는 그 사내를 가리키는 것이야. 이 자들이 환생했을 때 환생한 자는 빛이 들어온다. 그리고 시장에 들어서게 된다면 이 모양이 빛을 깜빡이며 알람을 울려주지. 꽤 복잡한 물건이야. 이쯤이면 나쁘지 않지? 어느덧 웬 소녀가 나타나 이 이상한 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었고 구미호는 신기하기도 하면서 가슴이 아려와 그저 고개가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소녀는 약방에 무언가가 적힌 종이를 내걸었다. 자, 그럼 잘 부탁해. 어느새 흐르는 눈물은 주체할 수 없었고 그렇게 정신이 아득해지는 기분이 들었다. 눈을 떠보니 약방에 누워 잠든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두리번거리다가 맺혀있는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온 매무새를 고쳐 입으며 일어난 구미호는 천천히 신발장 앞으로 가 섰다. 또 꿈이구나. 다 옛일인데 왜 또... 높은 구두를 골라 신은 구미호는 굳은 표정으로 천천히 걸어서 문을 열고 나갔다. 아직은 준비 중인 상태로 분주한 시장 속을 걸어 식당 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들어서자 주인이 고개를 까닥였다. 그래, 오늘이구만. 아. 구미호는 달력을 확인하고는 새어나가는 웃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자리를 잡고 앉았다. 그러자 주인은 기다렸다는 듯 술 한 병을 가져다 주고는 뭔가를 만들기 시작했다. 곧 구수하면서도 맵싸한 냄새가 식당 안을 채우다 슬금슬금 밖으로 빠져나갔고 향기로운 냄새에 상인들이 코를 벌름대며 입맛을 다졌다. 달이 그려진 달잔에 술을 따르자 붉은 빛을 띠는 맑은 술이 좋은 소리를 내었다. 구미호가 술을 한 모금 마시자 눈동자에도 살짝 붉은 빛이 돌며 반짝이는 게 보였다. 조금은 차분해진 감정과 기분이 썩 나쁘지 않았고 이번에도 괜찮았다. 구미호는 조용히 중얼거렸는데 그러자 요괴령이 곁으로 다가왔다가 다시 빠져나가는 게 보였다. 곧 약방엔 전기 휴무판이 걸렸다. 주인은 김이 모락모락 나며 보글보글 소리가 나고 있는 뚝배기를 가지고 돌아왔다. 그리고 구미호의 앞에 내려다 놓았는데 손지가 먹음직스럽게 들어있는 장터국밥이 있는 게 보였다. 항상 느끼는 건데 보통 장터국밥엔 손지 안 들어가지 않나? 그건 파는 사람 마음 아닌가? 난 이게 내 식이야. 그리고 넌 어느 정도 먹어줘야지 않나? 남의 간이나 그런 거 빼먹으면 어쩌게? 난 간 같은 거 안 먹... 그냥 조용히 하고 먹어 좀. 넌 매년 지겹지도 않냐? 주인은 구미호의 맞은편에 다리를 꼬고 앉아 잔에 술을 따라주며 말했다. 항상 주인이 준비해준 장터국밥을 먹을 때면 눈물이 흘렀다. 그리운 동생과 어쩜 그리 똑같은지 그 사내 또한 장터국밥을 참 좋아했다. 아끼는 자들을 모두 잃고 나니 삶에 대한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이 살아가는 자신이 너무나도 원망스럽고 싫었다. 어떤 형태였든 간에 구미호에겐 서툰 사랑이었다. 우애든 연민인 애정이든 간에 말이다. 하지만 그들이 유언으로 했던 말은 항상 구미호에 대한 걱정이었다. 바보 같은 것들. 구미호는 금방이라도 흘러내릴 듯한 눈물을 급하게 닦고는 국밥을 씩씩하게 퍼먹었다. 그날은 동생이 죽은 날로 사내의 죽음 또한 함께 기리는 날이었다. 둘 다 비슷한 시기에 떠났기 때문에 하나로 합쳐버린 것이었다. 영원을 사는 구미호가 몇 번의 환생을 겪은 이들을 기다리는 건
일도 아니었지만 이렇게 길이 찾아오거나 반가운 재회를 하고 나면 유난히 공허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그렇게 공허한 마음을 허기로 착각하고 뭐라도 먹어줘야 할 것만 같아 시작한 것이 바로 식당에서 장터국밥을 먹는 것이었다. 식당 주인은 그런 구미호를 아는지 나름의 애정 방식으로 구미호를 위로해주고 있었다. 늘 한결같이 울면서 국밥을 먹는 구미호를 지켜보던 주인은 갑자기 밖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미소를 띄었다. 그때 구미호의 약방에 있던 시계의 문양 하나가 밝게 빛나고 있었다.